근데 한일 갈등 침묵하는 미국 왜? 미국은 왜 이렇게 한일 갈등이 장기화돼 가고 있는데 조용할까? 두 번째, 아베가 대북 제재. 여태까지 무슨 미쓰비시 어떤 그 징용 문제 또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화해 치유 재단 그 문제를 꺼내들면서 경제 도발을 했죠. 경제 보복 아니에요. 경제 도발이라고 쓰세요. 경제 도발을 했는데 그 이면에는 일본의 참여연 선거가 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굉장히 정치적인 면이 굉장히 다분한데 하나씩 짚어봅시다. 먼저 하나씩 짚어보기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51.3%, 예, 다시 뛰어올랐습니다. 민주당은 40.4%, 예, 자유한국당과 예, 격차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봅시다. 여태까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한일 갈등이 조금 있을 때, 잘 여러분들 보시면요, 그 한일 갈등이 있을 때늘 미국은 조속히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곤 했어요. 그게 바로 2015년에 있었던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문제도 2015년에 오바마 정부가 발빠르게 개입해 갖고 합의를 이끌어내고 뉴욕 타임즈에서 대대적으로 잘된 합의다라고 하면서 떠들었던 거예요. 오바마 정부에서. 근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현재 우리나라와 일본 간의 어떤 그 문제가 지금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저는 오래 가지 못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너무 멋있지 않아요? 어? 나 문재인 대통령 너무 멋있는 것 같아. 일본에게 경고했어. 얘는 박근혜 갔으면 일본에게 경고합니까? 아니, 아니, 병세야! 이런 병세! 윤병세! 어디 갔어? 일본이 화났잖아! 가서 어떻게 좀 해봐! 이런 병세! 막 이랬을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본다 그러면 이제는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 그렇잖아요. 강력 일본에게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침묵을 깨고, 오늘, 대응과 맞대응, 악순환은 양국 모두에게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업의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예, 역시, 우리나라 대통령, 예, 멋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봅시다. 이제 시타타파가 왜 미국은 침묵할까?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서 집중 좀 해주세요. 미국 오바마 정부까지 가장 중요시했던 게 뭐예요? 한미일 삼각 공조였죠. 한미일 삼각 공조가 무엇을 위해서 했죠?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죠. 그쵸. 오바마 정부까지는 한미일 동맹을 되게 중요시했어요. 그 한미일 동맹은 뭐다?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함이었어요. 지금 미국이 침묵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거가 제가 볼때 뭐냐?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바뀌었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트럼프가 우리나라나 일본에 가서 방위비 분담금의 증액을 요구하는 이런 발언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가장 한미일이라는 동북아시아의 최대의 우방국들, 동맹국들에게 계속 어떤 방위비 분담이나 이런 경제적 압박을 강한단 말이에요. 이거는요, 제가 보면 이제는 사실상 미국은요, 미국 우선주의예요. 오바마 정부까지는 어떤 그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미국이 어떤 수요 어, 지, 저기 손해를 보더라도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하는 게 중요했는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이게 어디서 변화가 오는 거냐면 이제는 북중러를 견제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미국의 펜타곤의 동북아시아의 외교 정책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먼저,
트럼프 대통령이 전통적인 안보 전략이었어요. 이해하시죠?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은 미국이 오랫동안 냉전 체제를 거치면서 신냉전 체제였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신냉전 체제야. 과거 밀소 양 진영의 어떤 그 냉전 체제 시대가 종식되고 새로운 북중러, 한미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냉전 체제 비슷한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미국의 하나의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 보시면 미국이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한미일 동맹을 유지하면서 미국이 손해를 볼 이유는 없는 거죠. 북한도 이제 오히려 경제 개방을 하면 미국의 블루 오션이 될수 있는 데고, 중국도 지금 뭐 G1, G2 하면서 세계 패권을 간다고 가르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가장 큰 무역 교역 상대국이고, 사실상 소련은 이미 붕괴돼 갖고 소련의 자원도 미국이 엄청나게 노리는 거고, 미국은 실리주의를 선택했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북중러를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한일에게는 미국이 사실상 엄청난 양보나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데 오히려 방위비 분담금과 그런 것들 모두 요구사항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침묵은 첫째 두 가지로 봅니다. 미국의 침묵은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소비를 반 이상을 어느 나라가 여러분들 소비합니까? 우리나라 반도체의 반 이상을 어디서 소비해요? 중국이 소비해요. 한일 간의 어떤 경제 도발과 갈등으로 인해서 결국 직접적인 타격은 한국도 대한민국도 입지만 더큰 타격은 중국이 입는 거예요.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는 도중이기 때문에 일본과 대한민국이 싸우면 대한민국의 반도체를 가장 수입을 많이 하는 반 이상을 소비하는 중국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는 무역의 원칙으로 사실상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일본과 그래서 음모론이 있어요. 그 음모론이 뭐다? 오히려 트럼프가 한일 간의 갈등을 침묵하고 있다. 그 침묵하는 원인은 일본과 아베의 저런 무자비한 도발은 트럼프의 침묵이 아니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도 있어요. 이건 음모론이에요, 아직까지는. 근데 두 번째,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의 부품 수출을 안 하면서 산업에 타격을 입으면 미국의 그런 뭐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반사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국제사회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미국은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직접적인 개입을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 상황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본의 어떤 대한민국에 대한 경제 도발.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러분들 경제적으로 일본이 우리보다 강대국이에요. 강대국이다 보니까 우리는 국제사회에 호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외교부도 WTO에 제소를 하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베가 왜 뜬금없이 대북 제재에 말도 안 되는 저런 음모론을 펼치냐? 아베가 대북제재 구멍론, 즉, 대한민국이 북한의 제재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일본의 어떤 대한민국의 반도체 소재가 북한에 유출이 되고 있다. 그래서 청와대가, 그러면 니네가 스스로, 일본이 증명해라. 일본이 증명해라. 그러면서 자꾸 아베가, 우리나라가 오히려 대북제재 결의, 를 위반하고 있다. 이걸 왜 끄집어냈냐면요. 우리나라가 국제사회, 즉 WTO에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해서 제소를 할 경우에는 일본이 질 수밖에 없어요. 일본이 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다가
한국이 북한의 대북 제재를 위반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반도체가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그 지금 규제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WTO의 제소를 염두에 두고 일본의 아베는 이런 뭐 화학물질, 그러니까 화학물질이 북한에 유입되고 있다라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본이 WTO 제소를 우리나라가 제소를 할게 분명하니까 그 WTO 제소에서 우리나라가 대북 제재,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화학물질이나 반도체가 북한으로 흘러나가는 그런 엉뚱한 얘기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수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본인들을 정당화하려는 아베의 어떤 면피용이다. WTO 제소를 면피하기 위한 면피용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본이 한국이 전략물자 관리를 이유로 추가 제재에 나설 수 있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 반도체나 이런 물품들이 북한의 군사 재료로, 군사 전용으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을 수출을 제한한다라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들, 그 이면에는 당연히 여러분들, 일본의 아베가 21일 날 참의원 선거가 있죠. 이번에 여러분들, 참의원은 전체가 248석인데, 일본은 2년마다 반씩 갈아요. 우리는 한 번에 다 갈지만, 일본은 그 124석 2년에 한번 갈고, 또 2년에 124석을 갈아요. 근데, 124석 중에서 85석을 얻어야지 개헌을 발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 뭐 지지층, 뭐 확보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최장 시간 길어봐야 21일, 21일 전후마가 되면, 이 싸움은 끝날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게 너무 웃긴 게, 여러분들, 결국은 일본의 경제 도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거는 여야 할것 없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고, 우리나라가 일치 단결해서 일본에게 대항을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야당이라는 새끼들은 문재인 정부의 외교력을 비판을 하면서, 일본 편을 드는 새끼들은 뭐 하는 새끼들입니까? 어?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외교 안보에 여야가 있어요? 여러분들, 딴 거는 여야가 싸우는 것도 저는 이해를 해요. 그나마. 외교 안보에는 여러분들, 외교가 실패하면 전쟁으로 갈수 있는 거예요. 외교가 흔들리면 안보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외교와 안보를 같이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늘 전쟁이 외교력으로 풀수 있다가, 충분히 풀 사안들을 외교력으로 풀지 못하기 때문에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교와 안보를 같이 여러분들 다루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이런 한심한 자유한국당이 도대체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는 정당인지, 일본의 경제 도발을 옹호하는 정당인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정당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보다 일본이 분명히 경제적으로 강대국 맞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이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상응한 대응을 하겠다. 일본에 맞대응 경고를 하는 것은 정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통령 자긍심을 오히려 살려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 분노, 우리가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정부가 나설 수는 없지만 국민들이 알아서 일본 가지 않기, 일본 상품 구매하지 않기, 불매운동 국민들이 마음 놓고 펼치고 이참에 우리가 몰랐던 대한민국 안에서의 일본이 얼마나 깊숙이 침투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고, 우리나라 경제가 일본에 얼만큼 의존도가 높았던 경제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다시 한번 제2의 우리가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로, 우리가 여러분들을 위기가 곧 기회로 만드는 게 대한민국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안일하게 어떤 반도체 세계 1위라는 자부심은 갖고 있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던 부품들이 국산화
국산화율을 우리가 사실 앞당기지 않고 외국의 의존도가 높았었는데 이 기회에 일본에게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율을 높아서 경쟁력 있는 실질적으로 알짜로 반도체를 수출해 갖고 수출은 우리가 하지만 오히려 돈은 일본이 버는 그런 일들은 우리가 이번에 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정리해 드리면 미국이 지금 침묵하고 있는 이유는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이 바뀐 것이다. 오바마 정부까지만 해도 그 한미일 북중러의 동맹 어떤 이런 대결 구도를 미국이 선호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패권을 유지했는데 지금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특히 북한의 미국과 북한의 어떤 훈풍이 불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미일이나 북중러나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어떤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바뀌었다. 그래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가 먼저다라고 생각해서 한일 간의 어떤 이런 갈등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한일 간의 어떤 이런 일본의 무역 도발에 의해서 일본 기업이 어떤 뭐좀안 좋은 것도 안 좋은 면도 있고 애플사나 이런 데는 좀 반도체가 공급이 안 되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에 반해서 미국의 마이크론이니 이런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또 반대로 흑자로나 어떤 그 좋은 호재가 될수 있기 때문에 더욱더 미중 무역 전쟁이 한창인 와중에 대한민국의 반도체의 수요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이 바로 우리나라의 반도체의 가장 큰 시장인데 가장 우리나라가 반도체의 어떤 생산이 중단될 경우에 타격을 입는 것은 중국이다. 그래서 미국은 미중 무역 전쟁에 있어서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침묵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 요거는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얘기하려다가 여러분들 제가 좀잘좀 예상을 잘 하잖아요. 제가 좀 예상을 잘 하는데 저는 김현미 장관 얘기 좀 할게요. 저는 김현미 장관이 총선 출마 안할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은 총선을 출마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명권자의 뜻을 따를 것이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래요. 나는 총선 출마 변화는 없다. 하지만 인명권자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인명권자, 본인은 총선 출마한다고 얘기하지만 인명권자의 뜻을 따를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아니야.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 될 확률이 많아요. 내 느낌은. 조국 민정수석이 법무부 장관으로 가면 차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김현미 장관이 저는 유력하다고 생각해요.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 당대표 시절에도 김현미가 비서실장이었어요. 의미가 있잖아요. 여자 비서실장. 문재인 정부에. 문재인 대통령 여러분들 당대표 시절에 비서실장이 김현미였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굉장히 신임이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나는 이런 시나리오를 보냐면 김현미 장관이 이 상태로 일산에 출마했다가 왜 국토부 장관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구를 위해서 조금 어떤 굉장히 좋은 발전이나 이런 걸 했으면 좋은데 오히려 신도시를 개발하면서 일산 주민들이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어서 이 상태에서 김현미 장관이 출마를 할 경우는 오히려 김현미 장관한테는 문재인 정부가 장관을 맡긴 게 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는 본인이 출마한다고 강한 의지를 얘기하지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현미 장관에 대한 신임이 되게 커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저는 문재인 대통령 다음 차기 비서실장은 김현미가 될 것이다. 그래서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직을 수행하다가 전북 도지사로 도전할 것이다. 총리설도 있어요. 총리설도 있는데 저는 코스가 오히려 여성 비서실장은 아마 최초일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비서실장이 탄생을 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의 의미가 있어서 저는 김현미 장관이 조국 민정수석 다음에 비서실장 자리를
차지하고, 1, 2년 있다가, 저는 전북 도지사 자리에 취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예요. 진짜, 제가 옛날에 문재인 대표 시절에 김현미 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걸 제가 많이 봤고, 제가 많이 찍으러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뭐, 예상이니까, 어쨌든 좀 근거는 있어요. 근거는 있는데, 의미가 있잖아요. 여성 비서실장. 그것도 참, 그래서 청와대에 가서 좀더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을 얻고 내년 총선에서 압승을 할 경우에는, 그 다음에 뭐 차기 행보는, 더볼수 있기 때문에. 윤해 장관은 무조건 출마해요. 윤해 장관은 무조건 지역구에 출마하고. 왜 그러냐면, 김현미 장관은 이미 중진이에요. 이미 삼선 의원이기 때문에, 중진 의원이기 때문에, 저는 김현미 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그 다음에, 뭐, 조국 민정수석은 제가 볼 때는 법무장관으로 기용되는 게 거의 100%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이후의 행보는, 총리나 아니면 전북 도지사, 그쪽으로. 노영민 비서실장도 당연히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전북도지사 쪽에 더 힘을 실을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아마 임종석 비서실장은 제가 알기로는 종로 출마가 힘들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종로 출마가 힘들 거예요. 왜냐면 정세균 의장이 종로 출마 의지가 강해요. 그런데 임종석 실장과 정세균 의장이 종로에서 민주당 안에서 경선을 하면 임종석 실장이 안 돼요. 제가 그래서, 아, 조국 민정수석이구나. 내가 헷갈렸다. 노영민 비서실장은 당연히 총선에 출마하기 때문에 저는 김현미 장관이 비서실장으로 가고, 민정수석이요? 민정수석. 누가 갈까요? 그런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죠? 정세균 의장이 욕심이 많은 게 아니라, 정세균은, 여러분들 그 종로가 호락호락한 지역이 아니에요. 뭐 관례라고는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뭐 관례도 깨진 적도 있고, 그래서, 아니, 그런 분들은 국회에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국회에 있는 게 맞고,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에 볼 때는 정치인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김용희 의원님이 아마 나오실 거예요. 지금 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있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김용익 의원님이 보건복지부 장관에 오실 거로 생각을 해요. 최강욱 변호사 출신.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좀 예의주시해서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지금 바뀔 장관들 많죠. 이계호, 그 다음에 진선미, 그 다음에 윤해, 뭐 이런 건다 바뀔 장관들이죠. 박범계 의원도 삼선해야 돼. 지금 재선밖에 안 돼서 삼선 이상 중진을 다려. 그런 분들은 다 지역구 지키려고 나가고, 뭐 민정수석은 나중에 뭐 떠오르겠죠. 네, 여러분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들 제 방송 들으니까 좀 마음이 좀 안정이 되나요? 예, 잘했어요 오늘 윤성. 나는 살다 살다 이런 깨끗한 청문회는 처음 봤어요. 위장전입, 늘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탈세, 논문 표절, 그 아무것도, 그 아무것도 하나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아무것도 없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 어떤 것도 이런 깨끗한 창문은 처음 봤어. 어? 음주운전, 아예 면허증이 없어. 응? 위장전입, 자녀가 없어. 난 이렇게 살다, 어? 참, 그러니까, 진짜 이런 분들은 처음 본것 같아요. 아니, 뉴스타파 내용 정확히 보면요, 오히려, 선을 딱 긋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영당 애들도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국회 선진화법 저 수사해갖고 잘못 걸리면 아예 정치 인생 끝나는데. 정말, 살다, 오늘 뭐 핵심이 윤석열 주검장, 아니, 검찰총장의 무슨 도덕성이나 뭐 이런 게 시비가 붙는 거 봤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네, 오늘 방송 녹화 여기까지만 할게요.